엄마 차 드세요. 엄마 오늘 저녁에 아저씨 친어머니가 저녁 초대하셨어요. 그래? 인사드리고 와. 어머니로 깍듯하게 모셔. 엄마가 선물도 챙겨줄게. 고마워요 엄마. 결혼하면 아나운서 시험 포기하는 거 아니야? 시험 볼 때까지 결혼을 좀 미룰래? 싫어요. 프리랜서로 방송을 계속하면 돼요. 억울하지 않아? 내 인생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억울할 건 없어요. 저한텐 그 어떤 것보다 장해준이라는 사람이 소중해요. 아이고 열려감이다. 장검사 복 많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. 그러면 4월 초순경이 좋겠다. 꽃필 무렵이니까 날도 화창할 거고. 저 장검사한테 낳아준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해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엄만 개똥아저씨 집안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. 그 사람들이 니들 결혼에 간섭하는 거 싫어. 그 사람들 얼굴 맞대고 싶지도 않아. 엄마 그건 좀. 장검사하고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의논해. 아이고 어서 온나. 또 뵙겠습니다. 아이고. 효진이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. 육보예요. 아이고 말. 아 점심도 잘 얻어먹었는데 뭐 하려고 또 이런 것을. 방으로 들어가세요. 절 받으셔야죠. 아이고 절은 무슨. 맞아 그냥 들어가자. 아이 갱씨가. 아이고.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. 문효진이에요. 강경식입니다. 아이고 저 들어가자. 응 들어가서 얘기하자. 응? 아 미호야 니 나간다 했지. 네. 저 국소서 풀 좀 줄이고 가라. 응? 네. 자, 들어가자. 어휴 어휴 들어온나. 들어가자. 오빠, 오빠도 들어가요. 됐어. 얼굴만 봤으면 됐지 뭐. 난디 들어라. 내는 그냥 드민기라. 있어도 그 말고 없어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대.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? 어머니신데요. 아니다. 어머니는 저거 집에 계신 분이 어머니다. 내는 오늘 네 어머니한테 받은 대접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기라.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의논은 어머니하고 해야 된다.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.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기라. 낳은 공보다 키운 공이 더 크지. 참말로 행님이 혜준이 니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노. 결혼만 해도 그렇다 아이가. 내보다도 더 애를 쓰고 일구어심으로 바른 어른이시다. 랑께 너희들 둘이 네 어머니한테 말씀을 잘 드려야 한다. 네 어머니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카이. 무슨 말인지 알겄나? 네. 그렇게 해도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? 아이고 섭섭하기는 그게 당연한 게인데 못함시 섭섭하겠노. 네 어머니를 섭섭하게 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어머님. 아이고, 어머님이라고? 네, 어머님. 우리 엄마 말씀대로 하면 아저씨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거예요. 아이고, 내 말이 그 말인기라. 큰어머님이 우선이지만 어머니도 저희가 잘 모실게요. 네 말하는 게 어찌 그리 고맙노. 에이? 우리 혜준이가 참말로 장가를 잘 가는 갑네. 무슨 일이 생겨도 서운해하시지 마세요. 아저씨하고 전 두 분 어머니 똑같이 생각해요. 아이고 고맙대 고맙대. 하지만 너 내사 두 번 자락해도 황송한 기라 내한테는 마음 안 써도 된다. 에이? 나이 어렸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네 부모님이 참 잘 키우신 기라. 아이고 자 좀만 앉아 있거라. 내가 번쩍 상 차려 갖고 오구나. 아이고 자 그냥 앉아 있거라. 처음 아이가 처음에는 내 손으로 차려서 먹이고 싶은 기다. 네 그럼 오늘만 앉아 있을게요. 오야 오야
아이고. 아이고. 아저씨를 진심으로 생각하세요.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제가 죄송하네요.